다윗은요 시편에서 시편 4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여기에 정말 중요한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너희들, 그 소망을 가진 너희들에게 누군가 소망의 이유를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회중 크리스찬들이 누구입니까?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모든 로마의 지배에 있는 모든 비지배 계층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시저, 황제는 주다. 그것이 모든 로마 사람들이 고백하는 일이었고 시저를 가이사를 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시저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냐면 거룩함이 드러난 거예요. 구별함이 드러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 단순히 의지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우리들에게 주를 거룩하게 삼아 구별하여 살아간 우리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이 어떻게 구별되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전문성, 여러분들의 직업을 놓고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는 이런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내 미래의 비전은 이런 것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 계속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이 돼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기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프로사가게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죄인이 법정 앞에 재판장 앞에 스스로 갈 수 없어요. 누가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소망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자, 다시 말해요.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살아가는데 아무도 우리들에게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산대? 저 사람에게 소망이 왜 있는 거야? 우리들에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길이 되고 내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도 저 길을 가야지, 우리의 삶이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누군가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며 누군가에게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 사람 왜 저렇게 산대? 저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래? 그런 물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을 승리하고 다음 주에 힘있게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